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는. 나이 말 못해? 나이 몇 살이냐고. 많아? 몇 살이냐고, 그래서. 마흔 넘었어? 이렇게 한 번에 가자. 마흔 몇 살이냐고. 43이야? 개띠네, 임술. 너 미친년 같아요. 응? 내가 보니까 미친년 같아. 지정신으로 사는 년으로는 안 보여. 네 사지육신이 네 뜻대로 움직여지지를 않아. 그냥 막 지하로 꺼져들고. 그냥 네가 사람을 더 밀어내는 것만 같고. 응? 내가 보기에 너 가정은 있어? 없어? 시집을 안간 거야? 이혼한 거야? 이혼한 거야? 새끼는 없어 보여. 근데 너가 지정신 박힌 년으로 안 보인다고 나는. 너 혹시 옛날에 뭐 굿한 거 있니? 응? 무슨 신고 닫고요. 신당 모시고 있는데 그때 이름 받았었어요. 점을 보겠어? 네 정신이 온전치 않을 텐데. 그래서 그 점괘가 그렇게 제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잘못 모신 건지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뭐 먹고 살아? 혼자. 아니,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마트도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마트 뭐 캐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막 3일 뭐한 달을 못 채우는 거예요, 제가. 나름 좀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거를. 지금은 뭐 하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전에 노래방 이렇게 나갔었어요. 도우미 있잖아요, 선생님. 할게 없으니까 그것도 갔는데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그런 뭐 이런저런 일하는 것도 시끄러워서 그런 건지, 사람들을 부딪히는 게 싫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일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데도 하나씩 가서 일을 좀 해보긴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 같은 걸 보니까, 이렇게, 안마 수술 아세요, 선생님? 너 안마 기술 있어? 기술 없어 보이는데. 기술이 없죠. 안마초 가서 네가 뭐 해? 기술도 없는 년이.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갔어요, 우선. 갔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저 기술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손님들 몸풀어주는 거 해요. 그쵸. 마사지 받고 나오면, 마사지는 다른 분이 하고 네. 끝나고 나면 이제 네가 이 하는 거야? 그렇죠. 제가 전 안마할 줄 모르니까. 뭐 한두 달은 아닌 것 같은데? 올해 4년 정도 됐나 봐요. 그 짓을 4년을 했다고? 네. 하루에 손님 몇 명이나 봤냐?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기본 6~7번 정도. 한 번에 얼마를 받아? 7만 원. 야, 4년을 했어, 네가. 네. 4년을 하고 하루에 6, 7명을 받아내. 그래도 짧으면 응. 10명도. 10명까지도 할 때가 있어? 네. 그러면 7만 원씩 하더라도 많게는 70만 원에서, 응? 5명이면 35만 원. 한 달에 몇 번이나 일해? 내 말은 네가 4년을 했으면 모아둔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넌 돈도 없어 보여. 이게 안 모이더라고요. 뭐하니? 그돈 갖고.
응? 쓰는데도 그렇게 안 모이더라고. 미친년이니까. 너 있잖아, 응? 내다 버린 데 돈을, 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우선 첫 번째, 네가 지정신이 아닌 걸로 보여, 나는. 네 마음, 네 뜻으로 살아가는 애가 아니야. 그런데 과거지사에 네가 뭔가 구슬한 일이 있는데, 그 뒤로부터는 네가 더 갈피를 못 잡는데, 물어보니까 너는 신구슬 했다 그러고, 신당도 모셔놨다 하네? 내가 보기에는 너한테 신은 없어. 그러니 당연히 점사는 안 나올 거고 제자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네 말대로라면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뭐 마트, 캐샤, 뭐 서빙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일을 못 한다고? 오래 못 한다고? 거기 있으면 막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시키는 일도 못 하겠고. 못해. 못해서 네가 도우미를 나갔는데 그것도 나는 시끄러운 게 싫어. 그래서 지금 오래 하는 일이 그나마도 태폐 영업소 가가지고 몸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4년이나 하고 있는데 이 돈도 없어. 그렇게 몸 팔아서 손에 쥔 돈도 없어. 그 돈이 우리 할머니는 미쳐가지고 네가 내다 버린대. 너 역시도 그러면은 다른 업소에 가가지고 돈을 내다 버리고 있는 꼴이 아니니? 아니, 그래서 선생님, 제가 신을 모신 것 때문에 신을 잘못 모신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여쭈러 온 거예요. 네가 네 정신 차려서 못 살겠으니까 이게 신 때문이다. 물론 영향이 전혀 없는 바도 아니야. 영향이 전혀 없는 바도 아니야. 너희 삼촌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가 알지 모르겠어. 삼촌이 조금 세상 탓을 많이 하시면서 방탕하게 사시면서 약을 드시고 가신 삼촌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는 봤어? 삼촌이에요? 삼촌. 응. 외삼촌이든 친삼촌이든 삼촌자. 약 먹고 간 삼촌자, 삼촌자. 없어? 엄마한테 슬쩍 전해드리는 분은 이렇게 한분 계셔요. 그래. 어쨌든 그게 지금 구슬하면서 네가 굿이 잘못됐다라기보다, 굳이 신구까지 가야 할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신구슬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네가 무언가 이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는 게 있었더라면, 이제 누가 와서 도와도 도울 텐데, 너는 신꿈만 해놓고 수수방관이었잖아. 자연이 되기를 바랬잖아. 너 되게 게을러. 너 되게 나태해. 어? 너 힘든 일을 안 하려 그래. 그렇게 수수방관으로 신꿈 해놓고 신당 모셔놓고 자연이 되기를 바라니 뭐가 돼? 그러니까 신당은 모셔져 있고, 신령은 안 내려왔으니, 뭐가 들어오겠어? 조상이 다 감겨 들어오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조상탄 친탓을 하기 전에 너가 문제가 많다고, 너가 노력을 안 한다고, 캐셔를 못 하겠고 서빙을 못 하겠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대주는 일은 4년씩이나 하고 있는 건, 너는 너한테 눈치 보거나 놈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불편해. 그리고 힘들어. 너 스스로 노력할 의사가 없어. 너 혼자서 왜 저기 뭐야 태폐 영업소 가가지고는 4년씩이나 그거는 네 천직처럼 왜 하고 있는지 알아? 벌리고 있으면 되니까 뒤집어라 그러면 뒤집고 벌려라 그러면 벌고 서라 그러면 쓰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굳이 또 시간이 짧으니까 응? 아무리 길어봐야 20분이니까 짧으니까 20분 30분 어? 모르겠어 그 이상 가는 놈도 있어?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때만 눈 질끈 감고 그냥 마음 쓰기 싫고 머리 쓰기 싫고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고 땀 흘리고 움직이는 거는 개들이지 너는 아니잖아 있는 것뿐이지 그 정도는 나태하다고 그 일이 천직이어서 그 일이 뭐 신이 시켜서 조상이 감겨서 네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쓰기 싫고, 마음 쓰기 싫고, 눈치 보기 싫고, 애쓰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잘못된 거야, 네가. 너 나한테 나는 왜 이럴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네가 너 자신을 똑바로 봐. 너는 요만큼도 노력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쓰려고 그래. 뭐가 되겠니? 신을 받기 전에는 네가 노력하고 살았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갔는데 신 때문에 그렇다니까. 신만 받으면은 자연히 내가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구만리 보고 내다보면서 점돈 받아서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저게 안 되니까 네가 지금 선택한 지금 그게 그거잖아. 나이까지 쳐놓고 이제 할 거는 없고 누구를 탓할 거야. 네가 잘못된 년이야. 네가 아주 그냥 요만큼도 날로 먹으려고 하는 년이야. 세상에 거저 얻는 게 어딨어. 아무리 신이 대단해도 네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바지런을 떨어야지 신도 너를 돕는 거지. 어? 지 처댈 거 다 처자고 먹을 거 다 처먹고 할 짓 다 하고 자연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열어주는 신은 세상 천지에 없어. 아무리 지금 요즘에 유명하신 분 날고 기고 하시는 분 사기꾼이 아닌 이상 자기가 실력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지사를 이렇게 비어가는 그 정도의 고통으로 수련하고 단련하고 잠못 자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름 석자 날리고 신밥을 먹고 사는 거야. 점을 보고. 근데 거기에 네가 10분의 1이라도 노력을 해봤냐고. 그거는 둘째치고 왜 신꿈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너가 노력을 안 했는데. 그런데 일상적인 일반인을 못하는 것조차도 너는 누가 너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못 듣겠고 맞출 의사도 없고 맞출 노력도 안 해. 야! 네가 미꾸녕을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다만 어? 세상 탓할 필요도 없고 신 탓할 필요도 없고 네가 잘못된 년이고 네가 나태한 년이고 네가 게을른 년이고 네가 대가리 똥찬 년이고 어? 너가 다 너 때문이야. 신꽃을 했는데 신이 안 오고 말문이 안 터지는 것도 너 때문이고 네가 미꾸냥 벌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도 네가 선택한 너 때문이야. 네가 노력을 안 하는데 뭐가 바뀌어? 무슨 점을 보겠니 내가? 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데 그러면 무슨 그러면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네가 너 스스로 깨고 나와서 노력을 하고 살으라고. 정신 차려 이년아. 어? 그리고 내가 그랬지. 아까부터 네 돈 버는 건 다 어쨌냐고. 나가가지고 응? 한 달에 한 번이건 한 달에 두 번이건 너 뻘짓하고 다니잖아. 너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번 만큼 똑같이 그런 태폐 없어 가가지고 너도 뻘짓하잖아. 웃기는 거지. 응? 귀신이 씌여서 그런 것 같아? 아니다. 네가 귀신이다 이년아. 어? 귀신도 너보다는 점잖고 귀신도 너보다는 제밥 얻어 먹으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노력이라도 해. 응? 너는 그런 객기보다도 노력이 없어. 어? 세상 천지에 너보다 더 게을르고 너보다 더 노력 안 하는 어떤 사람도 없을 거야. 금방 태어난 신생아도 젖을 빨기 위해서 용을 쓰고 기를 써. 응? 근데 너는 그게 아니야. 넌 요만큼도 노력을 안 해. 요만큼도 나이살 처먹어가면서 가.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신당 접어야 되는데 접을 돈은 있어? 다 써서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하던지 계속 미꾸냥 벌려가지고 돈 마련 해와라 이러겠어? 나 그 돈 받아가지고 너 구태줄 생각 없어. 가시라고. 나랑 너랑은 인연법이 오늘 마주 앉아서 요만큼인 것 같으니까 가셔. 응? 내가 다른 돈은 다 받아도 미꾸냥 벌려서 오는 돈은 받기 싫어요. 아시겠어?